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반갑습니다. 홍영 멘트입니다. 네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EM 플러스고요. 네. 예, 매수가 8,000원에 비중 20%예요. 8,000원에 비중 20% 사셨어요? 예. 이 종목이 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8,000원에 사셨으면은 매수하고부터 계속 떨어진 거죠? 예, 예. 혹시 이 종목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?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 그 가평 그렇죠? 배터리도 만들고 예. 2차전지 쪽에 최근에 이제 사업 추가를 해서 2차전지 관련주로 묶여 있어서 그래서 이 종목을 네. 매수하신 거죠. 그렇죠? 네.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2차전지 관련주들 물론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종목들이 막 올라오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네. 보면은 이제 신규로 사업을 추가한 그런 기업들이 과거의 그 전통 2차전지 그 대장주들 말고 최근 사업을 추가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. EM 플러스 네.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올라온 부분이 크거든요. 그런데 네.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만약에 좋아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늘어나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. 그쵸? 예, 예. 그런데 지금 EM 플러스는 최근에 보면 적자가 굉장히 커요.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. 그렇다면 네. 실적은 안 나오는데 주가는 많이 올라갔다면 이 부분은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? 거품이 좀 끼어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예, 예. 아, 예, 예. 그쵸. 그래서 예. 제가 볼 때는 EM 플러스 같은 경우 지금 이미 올라갔다가 시세가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반등 나오는 건 이 반등을 너무 신뢰할 수는 없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만약 여기서 더 많이 과거의 고점을 넘어가는 어떤 반등이 나오려고 한다면 여기선 필요한 게 있어요. 바로 눈으로 확인시켜줘야 돼요.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걸. 근데 그게 확인되지 네. 않고서는 이 이상의 어떤 반등은 좀 어렵다는 거죠.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. 네. 최근에 보니까 8,000원 가까이 한번 왔다가 지금 눌렸는데 이때 안 빠졌네요. 그죠? 이번에 저는 7,500원, 7,500원에서 8,000원 이 사이에 반등 한 번 더 주면 저는 그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해서 저는 탈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네.